몸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을 위해 조계사 가피봉사단이 집수리 봉사에 나섰습니다. 벽지 도배부터 집안 청소까지 어르신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집수리 봉사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촌 인근의 주택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4대평 남짓한 집안에서 오래된 벽지를 뜯어내자 검은 얼룩이 드러납니다. 묵은 때를 닦아내고 그 위에 새 벽지를 바르자 집안이 한층 환해집니다. 서울 조계사 가피봉사단이 어제 몸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집수리 봉사에 나섰습니다. 집안 청소부터 도배, 가구 정리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전문 청소 업체를 방불케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집수리가 필요한 그러한 집들을 저희 그 봉사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의뢰를 받아서 시찰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와서 집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조금은 비좁은 공간이지만 봉사자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벽지를 바르기 위해 가구를 옮기는 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와 바닥 청소 등 많은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집에 거주하는 이옥분 어르신도 가피봉사단을 믿고 마음 편히 마실을 다녀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더위에 봉사자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지만 어르신들에게 보다 깨끗한 환경을 선물하겠다는 의지를 꺾진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그 집수리를 하게 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깨끗해지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기쁨을 느끼면서. 지난 2018년 출범한 가피봉사단은 서울시 비영리단체 인가를 받아 집수리와 의료봉사,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수리 봉사는 거주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 때문에 홀몸 어르신들이 가장 반기는 일입니다.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또 집수리 봉사를 해드릴 수 있어서 참 제가 오히려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깨끗해진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는 가피봉사단의 활동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사홍서원의 첫 번째 원력, 중생무변 서원도를 되새기게 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